시장의 행방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오늘 미리 섣부른 예측을 해보면요. 살짝 올라오면 오늘 매도 대응이 가장 유력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고요. 시간이 좀 더 지나야 됩니다. 제 콜과 풋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요. 콜옵션의 고가 저가와 풋옵션의 고가 저가가 똑같아요. 지금 콜옵션의 고가를 풋옵션도 못 뚫고 풋옵션의 고가를 콜옵션도 못 뚫고 서로 저가도 지키고 고가를 서로 못 뚫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눈치 작전이 대단해요. 지금 이 안에 가두리에 딱 갇혀가지고 월물 첫날이라 그렇습니다. 월물 첫날 자 오늘은 세력들이 한 달 농사를 설계하는 날이라서 자기들이 유리한 포지션을 잡기 위해 눈치 작전이 대단합니다. 내려오지도 못하고 올라오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죠. 올라오면 위에서 때리겠다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아 조금 4틱 서너틱 못 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일단 오전장은 올라오면 때리는 매도 위주의 매매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태로는요 오늘 장은 우하향이다. 적어도 아침 30분은 좀 시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시세를 지켜보고 자리를 잡은 다음에 매매를 결정할 겁니다. 우선은 오늘은 우하향이 좀 유력합니다. 변동성 지수가 최고 바닥에 와 있습니다. 최고 바닥에. 변동성 지수가 이제 한번 튕겨 올라가면요. 지수가 폭락할 수도 있는 이런 징조예요. 그렇다고 폭락에 배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대비는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거의 한 달 전쯤에 그랬죠. 선물 매도에 배팅은 안 하더라도 지금은 주식 살 자리는 아니다라고 적어도 상승 배팅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뭐 한 가지가 아닙니다.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한 10피 정도 이렇게 내려왔는데 요 정도는 뭐 내린 것도 아니에요. 요거는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 근래 단타를 해도 주로 매도장에 많이 했죠. 요 243.243 주고 가지 그냥 갔어요. 그죠? 자 올라오면 매도 공략합니다. 오전에는 올라오면 매도 공략하세요. 자 지금 242.05짜리가 242.05짜리가 이 선물 저항짜리예요. 오늘은 옵션을 만드는 날이기 때문에 옵션 저항은 매매하지 않을 거고요. 선물 저항짜리가 242.05입니다. 예, 05인데요. 오늘은 매도장이기 때문에 매수는 삼가하십시오. 이 자리에 오면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 솔로몬의 맥자리라고 합니다. 맥자리가 딱 오면 지수가 내려가다가도 잠시 쉬었다 가는 자리에요. 쉬었다 가는 자리에서 튕기면 4틱에서 8틱 정도 튕깁니다. 그런 매매도 할 수가 있지만 오늘 월물 첫날 옵션 저항이 없는 관계로 단방향 매매만 할 겁니다. 올라오면 매도 치겠습니다. 올라오면 자 그런데 이런 맥자리에서 돌아갈 땐 조심해야 돼요. 이 솔로몬의 맥자리에서 돌아갈 때는 여기가 맥자리에서 돌리면 핑계삼아 여기가 저점 고점일 수가 있는 그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장 하루가 지나보면 알겠지만 제가 맥자리라고 딱딱 짚어놓은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장 끝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리를 딱 그려놨다. 이 자리에 오면 매도 치겠습니다 했는데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럼 매도를 딱 치면 하루가 편안해요. 꼭지에서 잡은 게 되기 때문에 강하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매수는 당분간 없습니다. 맥자리에 가서 단타 매수만 할 수 있고요. 우리는 올라오면 매도 치는 공략을 고집을 할 겁니다. 일단 아침 보통 저희들이 매매를 아무리 빨리 시작해도 9시 30분 정도 돼야 매매를 시작하는데요. 그래도 오늘 아침에 좋은 자리가 있어서 딱 준비를 했는데 안 왔네요. 지금 바닥에 8호, 7호 찍으면 내려갑니다. 7호 찍으면 내려가기 때문에 매수는 자제하시고요. 하루에 한 번 매매를 하든 두 번을 하든 아예 매매를 못 하든 정말 자신 있는 자리에 와서 한 번 들어가고 못 하면 말고 이렇게 매매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을 하더라도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해야 돼요. 오늘처럼 이 자리가 만약에 왔으면 최고의 날이죠. 최꼭지에서 잡고서 하루 종일 내려간다. 뭐 이런 계산이었는데 조금 못 왔어요. 조금. 이 바닥은 지금 241.75짜리가 있는데요. 7호짜리를 찍으면 저 아래로 좀 많이 내려갈 수 있어요. 자, 오전에는 일단 하방으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잡았으면 우리가 저희 매매는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매매 방식은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아침처럼 자 여기 솔로몬의 이제 맥자리가 딱 그려놓습니다. 그럼 맥자리 오면 매도를 치겠다 그러면은 오늘은 매도장이냐 매수장이냐 먼저 판단을 하겠죠. 일단은 오늘 오전은 매도장이다 라고 아침에 선언을 했고요. 매도장이지만 바로 따라가지 않은 이유가 여기서 매도를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매도를 잡았는데 요만치 올라가면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그냥 갈 수도 있고 그럼 여기가 손절자리다 그러면 이만큼만 손절하면 되는데 미리 잡아버리면 손절이 커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못 잡는 한이 있어도 내 자리에 오면 매도를 하겠다. 내 자리에 오면 매도를 하겠다 하고요. 만약에 매도를 못하면 다시 반등하면 매도를 하더라도 기다립니다. 어디까지? 이 세력이 먹을 마치 먹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네, 급등주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자리가 올 때까지, 얘들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 지금, 내려올 마치 내려와서 여기 맥자리야, 맥자리. 이런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느냐. 자, 지금, 45, 40, 막 계속 내려가죠? 이거 지금, 제가 70 뚫리면 많이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고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저항자리 왔어요. 자, 40 단타 매수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단타 매수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오늘 매도장이기 때문에 단타 매수 단타는 짧게 치십니다. 짧게 치시고요. 진짜 매수는 우리 단골 손님들은 다 알겠지만 매수는 내려가서 애들이 식사가 끝나면 그때 시작을 할 겁니다. 자, 40 단타는요 이해해서 끊으세요. 손절은 지금 매도장이 너무 강해요. 익절은 60에서 자릅니다. 60 오공 지금 매도장이 강할 때는 익절이고 손절이고 짧게 쳐야 돼요. 짧게 치고 나오고 치고 빠져 나오는 게 선수입니다. 우리 두 가지 매매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격적인 매매와 보수적인 매매 두 가지를 할 겁니다.
보수적인 매매는 좀 안전하게 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세요. 매매하지 마세요. 자, 매수 단타 금지, 이제. 자, 오늘 매매는 좀 기다립니다. 자, 오늘 매매를 매도장이라고 봤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우리 거를 안 가지고 내려갔죠. 안 가지고 내려갔으면 기다려야 돼요. 놓쳤으면 반등을 기다려야 되는데 반등 안 줬죠. 반등 안 주면 놓친 놈은 그냥 보내주세요. 보내주시고, 그러면 오늘 대세 매도는 못 잡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얘들 매도 세력들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잡아야지, 중간에 잡으면서 물려 내려가면 손절도 못하고 끙끙 앓아요. 저희 방은 손절은 칼같이. 단타는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만 저희들이 맥자리 알려드리면 단타를 하시고요.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기다리세요. 어떤 날 개인들 상방 40억, 37억. 개인들 상방 37억이기 때문에 금방 못 올라갑니다. 204, 여기 무너지면 241 가서 기다릴 겁니다. 241. 무너지는지 지켜지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바닥 따지는 모습 아니에요. 바닥 따지는 모습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못 합니다. 자, 지금 숨 고르기 하고 있습니다. 숨 고르기 하고 있죠. 이게 여기가 바닥일지는 지금 시간이 너무 이르기 때문에 결정할 게 없고요. 좀 시간을 좀 보내야 됩니다. 시간을 좀 보내고, 만약에 여기가 저가라고 친다면 반등했다가 다시 눌러줬을 때 진입을 할 거예요. 자, 이 자리가 오늘 저가일 수도 있고요. 잠시 쉬어가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굉장히 급하게 내려왔죠. 여기서는 급하게 내려온 게잘 표가 안 나지만, 이 위에 창을 보시면 굉장히 급하게 내려온 게 보입니다. 위에 거는 분봉이고 밑에 거는 틱봉이기 때문에 틱봉은 이렇게 급경사는 나타나질 않죠. 오늘 세력들의 한달 설계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요. 오늘은 옵션 저항성이 없어요. 오늘 장이 끝나고 나면 오늘 장을 분석을 해서 옵션 저항선을 제가 만듭니다. 만들어 놓으면 내일부터는 그 저항선을 가지고 매매를 해요. 근데 오늘은 옵션 저항은 없고요. 선물 저항만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오늘 월물 첫날이에요. 첫날이라 그래요.